좋다면서요. 네. 여태껏 우리가 알던 중화요리는 진짜가 아니다. 듣도 보도 못한 이것이야말로 진짜.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양자들이 굴러서 벗어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할 때가 왔다. 그동안 우리만 몰랐던 색다르고 다양한 중식의 세계.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 골목에서 즐길 수 있으니 그곳으로 지금 출발합니다. 오늘 찾아갈 곳은 성남시. 그중에서도 태평역 인근에 위치한 골목입니다. 비행기를 타지 않고 여권도 없이 중국 여행을 온 것 같다는 이곳. 한국어보단 중국어, 한국인보단 중국인을 더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만큼 이색적인 중국 풍광이 가득한 장소입니다. 인천은 인천의 차이나타운이 있듯이 성남 차이나타운처럼 이렇게 이런 먹거리가 발전돼 있어가지고 중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한국인도 많이 오세요. 중국의 먹거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이 골목. 잘 알려진 양꼬치조차도 그렇게 크죠? 양 다리 하나쯤은 통째로 구워 와이야 중화요리에 입문했네 한다는데요.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 있기에 그래요? 처음 보는 것도 있고요. 생각하지 못할 맛. 기존에 우리가 먹던 그런 맛과는 좀 다른? 재료면 재료, 맛이면 맛. 무엇이든 상상 그 이상이라는 골목의 음식들. 짜장, 짬뽕이 중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중식 문외한들에겐 이곳이야말로 전통 중국 요리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같은데요. 요즘엔 전통 음식도 모자라 중국 음식 트렌드까지 즉시 반영된답니다. 마치 거대한 중국을 이 작은 골목에 알차게 채워 넣은 것 같은데요.